우와.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건데요? 이제 엄마도 잘하지만 아빠가 수학 같은 거 더 잘하니까 엄마를 약간 덜 믿는 거예요. 그거에 대한 또 불균형이 또 생겨서 엄마가 가르쳐도 아 엄마 모르잖아. 그 아빠한테 그럼 또 전화해서 일하는 중간에 그게 또 풀어줘요. 그래서 찍어서 보내요. 그런 식으로. 그럼 이제 아이들하고 부인을 좀 한국으로 오시게 하는 거는 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? 애들은 미국 애들, 시민권자 애들이니까 미국에 살아야 되니까 또 영어에 대한 게 또 불편하면 제가 불편해 봤잖아요. 스물 몇 살 때 갔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왜냐면 친구들이랑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못한 거예요. 우리 어렸을 때에 대한 뭐 눈깔 사탕 얘기를 하면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. 저도 외국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어렸을 때에 대한 얘기하면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네. 좀 잘 끼기를 원해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좀 문화적으로 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게 커서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게 너무 값지고 좋았었거든요. 그 사이에 회사는 많이 망가졌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매장 수도 줄고 직원들 간에 좀 부교합들도 많이 생기고 직원들도 이탈하고 뭐 잃는 게 있으니까 또 얻는 게 생기더라고요. 뭐 충신이라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술을 많이 먹고 왔어요. 저희 집 앞으로. 맥주 한 잔만 합시다. 뭐 온라인이든 망합니다. 저도 그만두고 우린 다 뿔뿔이 헤어질 겁니다. 정신 차리세요. 처음으로 들어서 뭔가 돌로 딱 맞은 듯한 기분이 그때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 많이 해요. 한국을 다 정리하고 미국에도 커 같은 우버 택시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건 쉽게 받을 수 있고 차만 있으면 되니까 우버 하면서 할까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. 아니 물론 어떤 직업이든 다 귀하죠. 뭐 택시 운전하는 게 뭐 어떻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. 네네 맞습니다. 워낙 기다려. 평생 동안 배우고 하신 일이 셰프 일을 하셨는데 또 갑자기 또 왜? 왜냐면 우버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. 자기가 콜을 받고 제가 일하고 싶을 때 애들 학교 갔을 때 제가 받고 가서 일하고 오고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. 네, 애들 공부 시켰을 때 제가 뭐 가까운 거리면 제가 콜 받아서 갔다 오고. 아 네네. 지금 이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조금 알게 됐고 느끼게 돼가지고 이걸 또 놓치고 싶지 않고 네. 그래서 지금 마음은 4년만 버티자 4년 뒤면 이제 대학교 가니까 첫째가 4년만 버티자라고 와이프랑 다짐하고 있는 거고 네. 4년만 해보자 이 친구가 컸을 때 동생 갈치게 하면 나는 이제 손 떼면 되는 거니까 4년만 해보는 게 제 1차 목표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떤 이렇게 상자 안에 뭐 이렇게 넣는데 아주 꽉 채워야지만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. 우리가 카스테라 같은 걸 구울 때 그 틀이 있잖아요. 거기에 이제 카스테라 재료를 쭉 부으면 그 틀에 이렇게 딱 모양이 빈틈없이 다 이렇게 차잖아요.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삶이 꽉 빈틈없이 꽉 차야지만 거기서 조금 안정감을 느끼는 맞아요.